왕식민협 민족민주당 정당 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구호로 정당 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 민족이 주인되는 새 세상 건설하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 앞당기자.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의 부당 재산을 환수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땅 한국의 기득권들의 기반은 모조리 일제 부역자 친일파들입니다. 일제 식민지 35년 동안 일본에 협력하고 동원하는 데 앞장선 자를 우리는 친일파 혹은 반민족 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친일파를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매국 부역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철저하게 청산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협력한 약 2천 명을 사형에 처했으며 약 4만 명을 징역형으로, 또 다른 나라 벨기에는 5만 5천 건, 네덜란드는 5만 건 이상의 민족 반역자들을 징역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들이 살아서 또다시 저지를 민족 반역의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산은커녕 미군정의 썩은 통합줄을 잡고 미제에 부역하고 혹은 친미파로 다시 변신하여 여전히 이 사회에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은 애초에 일제 해방 이후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도와 시대를 잘탔다며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대대로 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으나 끝이 어떠했습니까? 이승만의 사주 아래 친일 경찰들은 친일 매국노들의 명단을 불태우고 반민특위를 해체시켰습니다. 일제 해방 이후 이러한 좌절된 친일 청산으로 인해 현재의 친일 세력들은 언론계, 정치계, 종계, 재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같은 청산하지 못한 데의 근본 원인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남한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반민족 반역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친일 분자들을 다시 재등용하고 반민족 행위를 덮어버리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군정은 이 땅에 자신들이 정령군으로 왔다면서 공공연하게 멋대로 일본인의 재산을 접수하여 처분했습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의 재산인데도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일 관료들은 미 정부 담당 세력들에게 재산을 불화받아서 새로운 부를 축적했습니다. 오늘날 거대 재벌들의 시초입니다. 미군정 정책을 환영했던 김성수, 송진우 등 친일 지주들이 대거 모인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들은 현재 군민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야말로 우리 현대사를 잘못 출발하게 만든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족 반역무리 정당 군민임당은 자신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고 미군정 하에 자신들이 특세했다는 것을 강청해보자 미군이 정령군이 아니라는 궤변을 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기 기억하시겠지만 국정교과서까지 만들며 일본의 지배마저 정당화하고 미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는 협의나 논의 사항이 아닙니다. 친일, 친미, 반역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61명의 친일파들이 서울 면적의 70%를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일파가 축적했던 토지가 1억 3천만 평에 이르고
현재 시가로 4억 4천만에 재고 4억 4천만 재고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진입파들의 이러한 재산을 한수해야 마땅하지만 서울 면적의 70%를 지고 있는 61명의 진입파들은 여전히 국가의 재산을 상속시키지 못하고 진입파의 재산 중 고작 0.3%만 국가에 귀속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남동, 이촌동, 성북동, 평창동 등에서의 단독주택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진입파들은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3명의 진입파 후손들은 상가와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끝도 없이 늘어나도 끝도 없는 이러한 진입파들의 부단 재산을 가지고 득세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은 우리가 이 땅이 친일로서 만들어진 개그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일의 행위를 대가로 받은 땅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나갔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무엇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